요즘에 MSN 먹고 있는데 어떤 정보요? MSN 어떻게 알고 드세요? MSM이에요, MSM. MSM,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황, 식이유황. 아, 원래는 관절에 좋은 거예요. 관절에 좋아서 뭐, 만약에 뭐 무릎이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잖아. 이거를 먹으면은 그 통증이 없어져요.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피부에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양 조절이 중요한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은 테이크 원 스쿱 퍼 데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하루에 1g만 먹으라고 써 있어요. 한 숟가락. 여기 안에 숟가락이 들어있는데 되게 조그매요. 그 1g만 먹으라고 써 있어요. 그 숟가락으로. 그런데 그렇게 먹어서는 안 좋고요. 그 캡슐이 몇 g짜리인지를 알아야지. 캡슐은 감당할 수 없어. 이게 메가도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라서. 캡슐로는 좀 가격이 허리가 휘청할 수가 있고. 한 캡슐당 몇 미리가 들어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차차 늘려서 하루에 12g까지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4g씩 3번 또는 3g씩 3번 먹으면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 물론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만 먹어도 되는데 막 느낄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산 거예요, 파우더를. 숟갈로 퍼먹으려고. 근데 밥 숟가락 정도는 아니고 배스킨라빈스 숟가락에 깍차게 말고 그냥 살짝 한 숟갈, 꽉 차게 한 숟갈 말고 배스킨라빈스 숟가락으로 적당히 한 숟갈. 그러니까 살랑살랑 이 정도로 한 숟갈. 그게 3g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온몸의 피부가요, 애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해지면서 세수할 때 느낄 수가 있어. 비누칠을 딱 하고 헹구는데, 뭐야, 내가 알던 내 피부가 아니야.